이번 정책은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보호권, 인권과 참여권, 건강권, 놀이권 등 4개 영역에서 10개의 핵심 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기본 방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대나 빈곤, 유기 등으로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아동들은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둘째, 가정과 지역사회 정부가 아동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생애 초기부터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동으로 자랄 수 있도록 건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아동이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4개 영역별 10대 핵심 과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아동의 보호를 위한 전 과정을 지자체 책임하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공적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지자체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상담과 가정조사, 사례 결정 및 관리를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이 시설, 가정 위탁 등에서 보호되는 경우에도 하루빨리 원가정으로 복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영아, 학대 피해 아동을 보다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전문 과정 위탁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아동 학대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그간 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 조사 업무를 시군구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사회복지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하여 2022년까지 모든 지자체에서 확대 조사를 공무원이 직접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1회 관계 부처 지자체가 합동으로 만 3세 위기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수 분석하여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호종료 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보호종료 전에는 아동이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여 자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종료 후에는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 등 소득지원과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취업지원 연계 등 통합적 지원을 통해 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넷째, 출생통보제 도입을 통해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병원 밖 출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출산제가 함께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여 아동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하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 나가고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여섯째,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아동정책에 아동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총회의 결과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 심의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반영 결과를 정부가 아동총회에서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정책 영향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아동 관련 주요 정책에 아동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아동 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생 전후 고위험 임산부의 가정에 전문가가 찾아가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 건강검진에 난청검사, 안과검사 등을 추가하여 아동 발달에 치명적인 언어학습장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치과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구강건강을 위한 예방적 검진도 강화하겠습니다.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 아동은 모바일을 이용해 관리하면서 조기에 질병을 예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토피, 천식 등 만성 질환을 가진 아동은 지역 내 1차 의료기관을 통해 맞춤형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예방부터 치료 지원까지 마음 건강 돌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마음 건강을 위한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하고 마음 건강 위기 아동이 학교 정서행동 특성검사 보완, 전문 상담교사 확충 등을 통해 조기에 발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대받은 아동, 자살 유족 학생 등 고위험 아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아홉째, 아동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가는 민간, 민관 합동의 놀이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놀이혁신행동지침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이 지침을 활용하여 여건에 맞는 행동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인 놀이 아이디어를 통해 놀이사업이 개발되고 지자체 중심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선도지역에는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업들을 집중 지원하여 보다 빠르게 놀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중간 놀이 시간을 확보하는 등 학교에서 놀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모형을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교실, 짜투리 공간, 운동장, 체육관 등을 활용하여 놀이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학교 수업을 통해 다양한 놀이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스포츠 클럽 지원, 문화예술 강사 지원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연계하여 체육, 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